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오늘 영상일보 나라의 일상은 그동안 코로나로 다양한 시설이 제한되어 차박 캠핑인들이 많이 아쉬워했는데 가족과 함께 해루질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해변으로 다시 돌아온 서해안 최고의 가족 여행지를 탐방하고 잘 관리되고 있는 편의시설과 캠핑 스타일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영상 2부는 해변과 연계된 멋진 산책 탐방로를 상세하게 A, B, C 세 코스로 나누어 둘러본 영상입니다. 자, 그럼 나라의 일상 속으로 슝! 오예, 반가워요. 드디어 부부가 즐겨 찾던 서해안 차박둥지가 돌아왔어요. 뚱땡이가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평선을 바라보며 풍요롭고 평화로운 드넓은 대지를 달려갑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 번 방문했었는데 그냥 지나치며 아쉬워했던 곳, 변산해수욕장,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567. 뚱땡이가 유튜브에 소개된 제 4주 차장으로 들어섭니다. 아, 뭐야. 취사 야영 금지 팻말이 그대로 있어요. 오늘도 부부는 크게 실망을 하고 플랜 B 격포항으로 가기 전에 해변 송림 주변 노지를 둘러봅니다. 오예, 여기는 사유지일 텐데 열려 있어요. 몇 분이 자리 잡고 차박을 하고 계십니다. 부부도 조용한 곳을 찾아 숙제를 하며 며칠 쉬어갈 준비를 하고 편의시설과 해변을 둘러보러 갑니다. 와, 굿이에요. 아쉽게도 송포항이 아직도 막혀있지만 그 옛날 변산해변이 오롯이 우리에게 돌아온 기분이에요. 부부는 그동안 아쉬움도 털어낼 겸 여러 날을 머물며 해변 주변을 매일 산책을 나갑니다. 뭐니뭐니 해도 해수욕장은 해변이지요. 아름다운 해변의 변화를 함께 둘러볼까요? 이렇게 긴 해변 송림 아래로 쭉 산책길이 있는데 밤에 산책하시면 더 예쁘답니다. 변산 해수욕장은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정도로 오래된 해수욕장으로 1933년에 개장되었는데요. 곱디 고운 모래해변이 끝없이 펼쳐져 있으며 서해안의 해변인데도 물빛도 맑은 편이고 평균 수심이 1m밖에 되지 않고 수온이 따뜻해서 최고의 해수욕장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답니다. 편의시설도 해변 양쪽에 넓고 깨끗한 공용화장실 두 곳이 있고 새로 조성된 상가에는 횟집과 맛집이 줄지어 성업 중입니다. 서해바다가 주는 신비한 밀물과 썰물의 조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 즐길 거리를 주는데요. 물이 빠진 해변은 바다가 저 멀리까지 달아나 바닷물이 안 보일 정도로 광대한 갯벌이 신비롭게 드러납니다. 아, 좋아. 오, 많이 왔어, 많이 왔어. 여기는 산책 코스가 따로 없어. 물 빠지면 바다가 산책이야. 그러네. 그렇지? 그게 서해안의 매력이야. 이렇게 몇 킬로씩 물이 빠지니까. 우르르 주말이면 아이들 손을 잡고 온 가족이 조개잡이 해루질을 하는 갯벌 체험 가족여행 천국이 되지요. 온 가족이 행복하게 해루질을 하는 모습을 보니 부부도 두 아이 키울 때가 떠올라 미소가 저절로 나옵니다. 물이 들어오면 3355 연인들이 모래성을 쌓으며 미래를 속삭이는 데이트 천국이 된답니다. 와, 여름이면
가족 단위로 해변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도 새로 확충했네요. 여기 애들 데리고 와서 갯벌 체험도 좋고 좋지 않아. 노을비가 내린대. 자, 노을에 와서 찍는 스튜디오야 여기가. 뭐 늑대야? 뭐야? 모래 저기로 부안 노을 아트 페스티벌? 이제 했나봐. 해넘이 행사 왔네. 그렇네. 여기는 얼마 전에 노을 축제를 했었나봐요. 여기까지 일부 라라의 일상 변산 해수욕장 해변 탐방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바로 지금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2부 변산 해변 둘레길 탐방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산 해변 둘레길을 A, B, C 세 코스로 나누어 봅니다. A코스는 상사와와 절벽 아래 숨은 해변이 있는 변산 마실길로 잘 알려져 있고, B코스는 이번에 부부도 처음 돌아본 수록길 갈대밭 코스, C코스는 해변 북쪽 끝지점 사랑의 낙조공원입니다. A코스 변산 마실길. 여기 변산 마실길은 남편과 상사와 필 때 탐방을 했었답니다. 송포항 끝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변산 마실길인데, 오늘은 왼쪽으로 농로를 따라서 마을 뒷산을 넘어가 봅니다. 여기 내려가는 길 있어. 와, 부부의 예측대로 산을 넘어 해안으로 내려오니 해안을 따라 쭉 이어진 변산 마실길이 나오네요. 동굴 영화 같지 않아? 우리 오늘 신세계를 발견했어. 저기로 올라가면서 길이 끝나는구나. 이게 마지막 도로네. 오, 출렁다리. 진짜 출렁거린다. 얼마? 정글 영화 찍는 타잔이 나올 것 같아. 타잔. 야, 저기 바다로 내려가는 계단도 있다. 오호. 아, 저렇게 쭉 길이 있다. 여기 10km가 연결이 돼 있다고 써 있어, 여보. 아우, 물 맑은 거 봐. 여긴 뻘이 예쁘다. 없으니까 동해안 같아. 너무 예쁘다. 그지? 저 물 봐, 물색 봐봐. 이야, 뻘이 없어, 모래야. 근데 동해안 같아. 왜 있잖아. 나만 가는, 사용하는 비밀 해변 같아. 그래, 여기 계단 내려가면. 그니까. 부부는 탐사 본능에 끌려 처음 가보는 절벽 아래 해변으로 갑니다. 남한의 해변? 대박! 시크릿한 남한의 해변 신천지를 발견한 부부는 한참을 찰카닥거리며 해변을 거닐고 바위를 껑충거려요. 여름이라면 바다에 발 담그고 앉아있고 싶어요. 너무 아쉬워요. 해변 절벽 마실길을 따라
풍로랑 상사화를 상상하며 돌아오는 길. 이게 옛날에 군인들 초속 근무 나가던 길이야. 서해랑 길? 47코스. 오늘은 하늘색하고 바다색이 똑같아. 똑같네. 와, 멋있다. 저기 팔랑귀비 있는 데가 가력이지? 가력. 가력이다. 부부는 도란도란 멀리 끝없이 이어진 서해바다 수평선을 즐겨봅니다. 물 많이 들어왔다, 금세. 그래, 여기 물이 금세 들어왔어. 야, 오늘은 하늘색, 물색 똑같아가지고. 진짜 멋지다, 여기. 저 뒤에 산 봐. 야, 예쁘구로. 비코스 변산 갈대밭 산책길. 자기야, 뭐해요? 잠시 갈대밭을 찍고 온다고 수로길로 들어간 남편이 나오질 않아요. 자기야, 여기 멋진데? 얼른 이리 와. 남편의 부름에 저도 얼른 수로길에 들어섭니다. 와우, 대박! 이건 또 뭐야? 멀리서 바라볼 때는 개발 과정에 버려진 땅으로 보였는데 수로를 따라 이어지는 갈대밭과 습지 풍광이 자연 그대로 너무 좋은데요. 야, 멋있다 갈대. 억새야. 억새야 얘는? 바다로 가야 갈게요. 억새봐. 억새요? 억새요. 부부는 산책을 하는 동안 사람들 눈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순수한 생태계를 맛보았어요. 변산 해수욕장에 와서 이런 횡재를 할 줄은 몰랐어요. C코스 사랑의 낙조공원. 해변 끝 잔도를 따라 끝까지 올라가면 낙조공원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유명한 노을과 낙조 포토존이랍니다. 바다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샛길도 있고 공원 조형물도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는데요. 뭐라더라? 노을이 질 때면 이성이 서로 보듬게 안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는 곳이에요. 저쪽 커플은 사진도 찍어주고 썸을 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남편은 휑하니 벌써 저 아래로 내려가 버렸어요. 아이, 뭐야. 이야, 멋지다. 뭐하나 했더니 혼자 그네 타고 있어? 아유, 너무 평화로워. 너무 평화로워? 여기까지 아이고. 변산의 변 블랙길 탐방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이야. 유튜브 채널 나라의 칩시 라이브. 오이야. 이 영상이 도움이 오이야. 되셨나요? 바로 지금 아이고.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는 아이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꼭 아이고야. 부탁드려요. 아이고야.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 왜 이렇게 지겨워해?